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라진성 연구원 모시고 건설업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건설업종 작년 실적들을 좀 되돌아보고 네. 올해 실적을 좀 전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 크게 이제 건설업종 저희가 이제 바라볼 때 국내와 해외, 특히 국내에서는 주택 위주로 이제 대형사를 분석할 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주택 공급 추이를 좀 보시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시계열 주택 공급 추이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작년에 이제 가집게 된 상황, 이제 최종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숫자하고 일단 내년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온 회사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블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에 보시면 일단 2019년도 기준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건설사들이 전년도 2018년도 대비 상당 부분 좀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 GS건설단 20%,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상황이고요. 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작년 대비 부족했고요. 이게 이제 연초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그 달성률을 보시면 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달성한 것 같지만 사실 연초 가이던스 2.5만 세대였기 때문에 뭐 크게 미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대림산업하고 대우건설이 전년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목표를 달성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주택 추이를 보시면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7년도 대비 계속 이제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사들이. 대림하고 대우를 제외하면 17 대비 18, 19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15년도에 굉장히,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015, 16년도 굉장히 분양이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 분양을 한 것들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매출화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매출이 굉장히 피크를 찍었고 2018년도까지 매출 피크를 찍었고 작년 2019년에는 주택 매출이 이제 좀 빠지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19년도 분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9년도 분양이 다시 턴을 해야 올해 내년 매출이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셨던 것처럼 일부 건설사들은 작년도에도 분양이 그 전년도 19년도 분양이 18년도보다도 미달했기 때문에 올해 주택 매출이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작년보다 올해 좀 크게 늘어난 대림하고 대우 같은 경우는 주택 매출이 올해 좀 그러니까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주택 공급이 늘어난 대우하고 대림 같은 경우는 올해 주택 매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우처럼 2015년 피크 쭉 빠졌던 애가 이제 작년에 턴을 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주택 매출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주택 공급 가이던스 이것도 공식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회사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는 숫자들인데요. 보시면 뭐 특히 이제 대우건설 좀 눈에 띄는 거죠. 지금 내년에도 25%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현사는 153%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작년에 했어야 된 것들 많이 밀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건설사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이 공급 목표라고 하는 거는 주택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이 변화가 되고 작년에 명확하게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주택 매출이 당분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국내 쪽 매출은 생각보다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녹록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대신 마진은 유지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빠지거나 플랫하면서 하는 대신 마진 유지가 된다면 실적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국내 쪽 업황이 안 좋으면 해외 쪽에서라도 좀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 쪽 전망은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해외 쪽 수주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 초에. 근데 결국에 이제 연말까지 와서 보면 건설사들이 거의 뭐 이 프로젝트 이름을 말할 정도의 프로젝트 수주한 게 거의 없어요. 없고
토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사들이 해외에서 총 수주한 것도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올해 어떨 거냐? 작년에 수주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수주를 다른 나라에 뺏겼다거나 아니면 수주가 취소된 건 아니고 조금 딜레이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이란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과연 중동에서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저희가 판단하기 조금 이른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니까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좀 주가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건사들 파이프라인, 이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올해 주요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 텐데, 과거 거, 작년 거를 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더라도 중동 쪽의 어떤 발주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센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것들이 올해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해외 수준은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종목별 관전 포인트를 뽑는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좀 말씀, 올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저희 주택 테이블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작년, 작년 주택 공급이 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주택 공급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수주를 계속 못했거든요, GS건설 작년에도.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내년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기 때문에 GS건설의 올해 해외 수주 전략에 대해서도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 좀 제가 업데이트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림은 지금 이제 주택은 올해 이제 19년도에 잘 했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한 그 전략을 좀 더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지배주주 개편이 있을 거냐,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주택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주도 올해 이제 작년에 사실 LNG 에카프렌트 결과물 그 사이닝을 했어야 되는 게 올해 1분기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적, 수주,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해. 그리고 연말 가면 아마 매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된다. 지금 액면가 언더의 주가도 위치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산은 작년에 사실 9,000세대 목표 했었는데 올해 작년에 한 3분의 1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연 물량들이 올해 분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레미안이 실제로 신규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배당 정책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좀 같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은 지금 이제 사실은 현대건설도 실적,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나 수주 모멘텀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해외 어떤 중동 어떤 이슈, 지역적인 이슈,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4만원을 지금도 이제 4만원 깨고 내려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4만원을 언더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매수 기회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탑픽은 저기 대우건설 탑픽이고요. 네, 그다음에 차선호주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여기 지금 주택 공급 관련된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사실은 작년에 많이 했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올해 연초로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